산과 계곡, 바다, 관광지를 두루 갖고 있는 강원도에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캠핑장에도 리조트에도 벌써부터 예약이 밀려 이제는 빈자리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산속 깊숙한 골짜기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민간 자연 휴양림입니다. 일반 캠핑장부터 오토 캠핑장, 통나무집까지 방역 지침대로 생활 속 거리를 충분히 두면서 자연 속에 머물기 좋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마지막 날 하루를 빼곤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오시면은 다른 가족이랑 뭐 자연에서는 섞일 일은 없으니까 많이 쉬시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 내 유명 캠핑장은 자리가 동났습니다. 여유가 있는 캠핑장도 빈자리가 하루나 이틀치만 남았습니다. 캠핑장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지난 7월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 캠핑을 하다가 코로나가 퍼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캠핑장은 평소에 60% 아래로 예약을 줄이고 단체 손님은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가족 단위로 한 팀씩만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몰려서 식사들을 하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동해안도 이제 빈방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인기 리조트와 호텔은 추석 연휴 예약률이 100%까지 올랐습니다. 청정지역 대관령의 대형 숙박업소들도 90%가량 객실이 찼습니다. 내륙 관광지 리조트들도 예약률이 70%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요원 450명을 투입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7,567개소를 점검을 완료를 했고요. 추석 연휴 기간 때도 주간에는 이제 휴게 음식점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중심으로. 강원도는 특히 사람이 많이 오가고 마주치는 역과 터미널, 휴게소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